X선이라고 있는데요. X선을 우리 몸에 투과하면 우리 몸속에 있는 무슨 이상이 있는지 문제들을 다 발견하게 되는 것이 X레이죠. 그리고 또한 그 자기 공명 그 광선이라고 하는 그 광선이 있는데 그것을 또 몸에 이렇게 투과시키면 또 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수 있는 그 방법이 MRI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우리 속에 몸에 모든 것을 다 엑스레이와 MRI를 다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을 볼수 있는 엑스레이나 MRI는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창조주의 광선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의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요. 바리새인이 누구입니까? 율법에 정통한 율법 학자들이죠. 종교인들입니다. 이렇게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과 기적 사건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2장 후반부인데 12장 1절부터 내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발목을 잡습니다. 12장 처음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병자를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으니까 안식일을 범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니까 또 안식일을 범했다고 지적하고 정죄합니다. 또 이어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니 귀신의 힘을 빌려서 병을 고쳤다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지적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썩었고 겉모습에 종교인의 그 형식만 번지르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당시 무덤은 돌무덤이었습니다. 이 돌무덤 겉을 회반죽으로 발라놓았는데요. 회반죽으로 발라놓으니까 겉은 너무나 반짝반짝하고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덤 안에는 썩어 있는 시체가 가득한 것이 무덤이지 않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그 모습이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 합니다. 화려합니다. 율법에 정통하고 그들은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고 모든 구약을 다 통달하고 있는 그들인데 그 마음은 다 썩었습니다. 마음은 다 썩었어요.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예수님이 또그 엑스레이 MRI를 보시면서 그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지가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니까 그 입에서 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도 그것을 귀신의 힘을 빌렸다고 이야기하고,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으면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하고, 마음에 이 악이 가득하니까 그 가득한 악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35절에도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마음에 무엇이 쌓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쌓인 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선이 쌓여져 있으면 선이 나오고, 마음에 악이 쌓여져 있으면 입 밖으로 악이 나오는 거죠. 이것을 보면 우리 마음 속에는 두 개의 창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개의 창고가 우리에게 있는데, 한 창고는 선을 쌓는 창고이고, 다른 하나는 악을 쌓는 창고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쌓인 그 창고의 내용이 이제 우리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어느 창고가 가득 차 있느냐를 무슨 말을 하는지를 통해서 볼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의 악함이 계속 삐져나오는 거예요. 계속 비집고 나오고 어느새 내가 악한 말을 하고 있고 어느새 악한 길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민으로 떼굴떼굴 구르면서 고민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한탄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이 탄식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했던 탄식일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이니까 그 속에 악이 가득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탄식하는 것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정수인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정수 중에 정수인 8장 그 앞에 7장 부분에서 이러한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가 강력한 빛을 보니까 그 강력한 빛이 엑스레이로 다가온 거예요.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도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 그 강력한 빛을 본 그 사도 바울. 강력한 빛을 보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그 마음속에 그 강력한 빛이 MRI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알지도 못했던 내 속의 그 죄악들이 강력한 빛이 찾아오니까 MRI로 훤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다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당당하고 오히려 내가 예수님 그 믿는 자들 잡으러 가던 그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나서 얼마나 그가 성결해졌고 얼마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빛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빛은 내 속을 더 강력하게 비춰서 작은 털끝만큼의 죄도 너무나 커 보이고 작은 죄 때문에 너무나 아파하고 고민하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탄식은 우리도 그 탄식을 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긋지긋하게 반복되는 그 죄악들 앞에서 정말 이거 좀 끊어버리고 싶은데,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닌가, 내가 그래도 직분자 아닌가 이렇게 여기면서도 왜 이렇게 내 속에 죄가, 왜 이렇게 내 속에 악이 이렇게 삐집고 나오는지.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랬으니까 뭐 그냥 당연한 것을 여기고 그냥 두어야 할까요? 참 이상한 것은 악함의 창고는 가만히 두어도 가득 차요. 악함의 창고는 가만히 두어도 자동으로 찹니다. 마치 정수기에 호스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정수기에는 항상 물이 항상 나오는 것처럼 이 내 악함의 창고에는 항상 가득 차 있어요. 항상 나와요. 이 악함의 창고는 내가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게으름이 쌓이고. 여러분, 게으르려고 노력하시는 분 계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는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새벽 예배 나옵니까? 싸우고 전쟁해야지 새벽 예배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누워 자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쌓이고, 가만히 있으면 세상 성공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쌓이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노력하지 않으면 악함의 창고는 자동으로 쌓여요. 자동으로. 반면에 선함의 창고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마치 한국에 있는 시골에 펌프하는 그 우물에 펌프하는 그 펌프 있죠? 낑낑대면서 펌프질 해야 조금 나오는 거예요. 그마저도 펌프질 안 하면 또 수가 없어져 버려요. 이 선함의 창고는 낑낑 노력하면 노력해야 조금씩 채워져요. 새벽 예배 나오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거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됩니까? 안 되죠. 내 게으름과 싸워야 되고, 내 상황과 싸워야 되고, 내 현실과 싸워야 되고, 내 악함과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배자로, 전도자로,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에스겔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 답을 좀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3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들으셨나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죄악으로 가득 차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아까 새 영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 새 영을 너희에게 주되. 즉, 새 영. 성령을 너희에게 주되. 성령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안에 죄악의 창고가 깨끗하게 정리되고, 돌같이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이 거하지 않으시면, 더러운 육체의 열매를 맺는데, 이어서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말씀하는 5장 말씀 있죠. 이 둘이 항상 싸운다고 했어요. 육체의 소욕이라는 창고가 쌓이면 육체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소욕이라는 창고가 쌓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자, 육체의 열매는 이와 같습니다.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들이 다 육체의 열매예요. 내 육체의 소욕의 그 창고가 가득 차면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미 우리 속에 나오고 있는 것들도 상당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소욕의 창고가 쌓이면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이죠. 내 성령의 창고가 쌓이면 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이 육신의 열매들, 아까 그 열거했던 그 육신의 열매들은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는 자동으로 맺혀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창고에 채워져야 하는, 아까 에스겔 선지자가 말했던 그 새 영,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 그 새 영, 곧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창고는 자동으로 쌓여요. 그러나 우리의 본성으로는 성령의 창고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성령의 창고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창고는 성령께서 채워주셔야 됩니다. 성령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성령의 창고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성령의 창고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악함의 창고, 육체의 창고만 채우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성령의 공급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채워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채워주셔야 돼요. 우리는 못 채웁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창고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파이프가 연결되어서 우리 속에 항상 성령께서 부어주셔야 돼요. 그럴 때에 성령의 창고가 채워지고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오늘 본문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에 가득한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열매로 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파이프가 연결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 성령의 파이프가 연결되어 성령을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나고 죄의 고백이 일어나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그 새 영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며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 새 영은 에스겔 선지자가 말했던 메마른 뼈를 극히 큰 군대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새 힘입니다. 또한 성소에서 물이 흘러 그 물이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건너지 못할 강이 됐고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약재료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물결이 바로 성령의 물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날 은혜 받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켄터키 윌모어라는 작은 마을에서 에즈베리 대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이제 저도 오늘 예배를 마치고 7시에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다녀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같이 가고 우리 부목사님들 네 분 같이 갈 텐데 부흥의 불씨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의 불씨를 이 워싱턴에 옮겨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시길 바래요.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시기마다 때마다 부흥을 일으켜주셨어요.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 미국의 대각성 부흥운동, 또 한국의 평양 대부흥운동, 그리고 그 이 위튼 칼리지 대부흥운동, 아주사 대부흥운동, 그리고 예즈벨은 1906년, 그 다음에 1970년에 이미 부흥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하나님은 때마다 부흥을 일으켜 주셨어요. 지금까지 언급했던 그 부흥은 우리가 기록으로만 들었던, 책으로만 봤던 그런 부흥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즈베리 부흥이 우리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평양 대부흥도 우리가 책으로만 봤고 기록으로만 들었잖아요. 자, 에즈베리 부흥도 지금 우리가 설교로만 듣고 이 유튜브로만 보고 있어요. 자, 이제는 우리가 부흥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부흥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우리 시대에 이런 부흥이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놀라워요. 정말 우리 시대에 다시 보기 힘든 부흥입니다. 정말로. 위튼 칼리 가장 최근에 있었던 부흥이 1970년 부흥이에요. 지금 2023년에 다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부흥은 듣는 것이 아니라 부흥은 목도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흥을 사모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부흥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사모하는 심령이 모인 곳에 부흥의 불길이 떨어지기만 하면 그곳이 부흥의 진원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부흥이 우리 KCPC를 통해서 워싱턴을 활활 태우고 동부와 미주와 또 우리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많은 유튜브 사역과 KCPC 온 사역과 또한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이 놀라운 부흥이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거듭 부탁드리기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에즈베리 방문은 수요일 날로 퍼블릭 이 방문이 이제 끝나요. 그래서 오늘 좀 급하게 다녀오고 있습니다. 다녀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우리 삶에서 그 부흥을 경험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마음의 창고에 그 성령의 파이프가 연결되어서 성령으로 채워지는 그 부흥, 그 부흥을 경험하셔서 우리 입으로 나온 것이 바로 내 속에는 성령의 열매가 내 입으로 나올 때에 그것이 생명 나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창고를 점검하셔서 성령으로 채우시고 그 성령으로 채운 것을 입으로 말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